고등학교 3학년 박한달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윤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공민배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강재영입니다. 제가 막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남학교에서는 전현수입니다. 네, 저는 판교고등학교 2학년 7반 안선우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게임하기와 노래 듣기를 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농구와 벤처 그리고 자전거 타는 그리고 산책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준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기특하고 많은 아이들이 다 다르고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할지는 개개인마다 다른 거지 장애의 유무에는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똑같이 음악을 하는 그냥 학생이고 나와서는 또 음악가가 될 친구들이니까 최대한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언어적으로 손쉽게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음악이 그 언어가 가지지 못하는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음악이 이야기하는 거, 음악이 저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음악을 한다는 거,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다 같은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음악회 파이팅! 함께 즐겨요!